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뚝딱뚝딱, 으쌰으쌰. 성전을 다시 지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구가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뚝딱뚝딱 교회 안에 예배하는 나꾸미기 활동 즐겁게 시작해 볼게요. 출발! 구가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뚝딱뚝딱 으쌰으쌰 성전을 다시 지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성전을 뚝딱뚝딱 다시 회복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볼까요? 그리고 여기 망치도 뚝딱뚝딱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이 회복되었어요. 구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을 색칠해보아요. 우와!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가족과 함께 같이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누구야?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되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 얼굴을 예쁘게 색칠해 보아요. 가정에서는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음으로 회복이 시작되게 해주셨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